음반이나 비디오는 조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화면과 음질이 선명하지 않고 기계의 헤드 부분을 마모시켜 쉽게 고장나게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 복사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 행위이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음반, 비디오의 유통은 상장 및 저작 활동의 의혹을 상실케 하여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의 출간은 건강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우주에서 온 내 친구, 별나라 요정, 코미! 반지를 들면 반짝반짝 요술봉, 전화벨이 띵띵, 반짝이 스타폰, 핑크가 들어있는 반짝이 펜던트, 깜찍한 요정으로 변신! 별나라 요정, 코미! 코미처럼 예쁘게, 자, 변신 세트! 공기로 날아가는 프로펠러 비행기, 에어 호그! 펌프로 공기만 주입하면 고속 호공기에 공중 고기 비행까지 방향도 자유롭게 여기도 다양하게 공기로 날아가는 프로펠러 비행기 에어 호그 핫블레이드 디지털 드래곤 슛봇 탑재 고속 회전력 측정 히트칩 입력 숨막히는 전력 게임이 시작된다 진동 센서로 더욱 실감나게 탑블레이드 디지털 드래곤 슈터 탑블레이드 전략 분석기 최고의 탑블레이드가 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라 개전 후 상대와 접속 게임 결과 점수 획득 최강량의 실력 상승 승률 계산에서 스토버치까지 탑블레이드 전략 분석기 눈동자에 별빛이 담겨있다는 탐버린 왕국의 왕자 무도의 날 사라져버린 왕자를 찾아서 코미는 머나먼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 오늘은 어떤 빛을 짓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잠깐, 어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서풍? 맛있는 것도 많이 싸간데 공주님, 지금은 놀 때가 아니다핑 그럼 넌 집 보고 있을래? 어? 굉장히 재밌을 텐데. 오래간만에 호강하는 핑크 더핑. 둥실둥실 떠있으니까 기분 최고 더핑.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한 말이었는데 땔나무란 게 뭐야? 코미 누나는 땔나무가 뭔지도 몰라? 아는 게 없단다 나를 이런 거야 가짜 말
마른 나무. 살아있는 건 안 돼. 왜냐면 불이 안 붙거든. 그렇구나. 어? 고객님, 찾아줘. 어, 내 거? 어, 여보세요? 아, 아빠세요? 오, 우리 딸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구나. 잘 지내지, 몸은 건강하고? 아빠, 목소리가 개미 말해서 안 들려요. 어, 네 엄마 몰래 거는 거라서 그래. 요금 많이 나온다고 전화도 못 걸게 하잖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아, 저기 네 엄마가? 여보? 어, 아, 그러니까 저 짜장면 돌하고 짬뽕 하나 배달해 주세요. 네네네. 아, 군만두 2인분 추가 특급으로 부탁해요. 어? 어, 당신 거기 있었어? 뭐 시켰어요? 군만두 2인분 더 시켰는데 어때, 나 잘했지? 아, 그럼요. 근데 코미가 갖다 준대요. 응? 왕폐하께서 공주님을 걱정하시는 그 마음 나도 잘 알고 말고. 이 모든 게 다 핑커 큰 녀석이 칠칠치 못해서야. 앵크,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원. 또 끊어져 버렸어, 핑? 어. 근데 군만두라는 무슨 소리지? 아, 어, 메뚜기다! 어? 메뚜기! 어? 어디 핑? 어딘데 핑? 어디? 메뚜기잖아! 이젠 아주 축이 척척 맞네. 어? 어? 아, 요정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놀랐죠? 깜짝, 깜짝. 어, 어디로 갔지? 어? 다롱아! 아, 아, 어디 있어?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알았지? 에! 다롱아! 나 여기 있어! 다롱아, 아빠 굉장한 거 봤다? 다롱이도 봤어요, 메뚜기야! 메뚜기? 아빠가 본 건 반딧불 요정이야. 요정이요? 잡았어, 아빠? 요정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지. 반딧불 요정은 여기처럼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거든. 또 시작이시군요. 어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딴 게 어딨어요? 있어, 진짜로. 어? 실은 나도 별나라 요정이거든. 맞아, 코미 언님 별나라 요정이야. 바, 또 바보라고 하려고? 말 안 해도 잘하네. 어, 계단의 요정이라면 나도 좀 알지. 정말? 달걀 귀신이라고도 하지. 썰렁! 썰렁. 썰렁, 썰렁, 썰렁. 밥들 안 먹을 거예요? 너도 와서 얼른 거들어. 어, 알았어. 역시 밖에서 먹으면 단맛이 제대로 난다니까. 아릉다릉 왕국헌법 제32조. 32조? 신선한 공기가. 어? 어. 아, 무엇이냐. 어, 최고의 반찬이다. 그런 것도 헌법이야? 물론이지. 못 말린다니까. 그래서 너 우리 집이 좋다며? 어, 어디 가니? 아, 저기 손잡들아야. 어? 이제 그만 가봐야지. 다롱아, 다롱아. 네. 내일 뵐게요. 어서 들어와요. 재밌었니? 응. 물고기도 잡고 메뚜기도 봤어. 발도담 그거 물싸움도 했어요. 다롱이는? 어, 다롱아. 즐거웠어요. 어? 어? 내놔봐. 어디가? 보자나야. 보자나야.
저기도 이게 뭐야? 이쁘다. 반딧불 요정이지? 이거 못 뜨는데? 아픈가 봐. 병이들 가도 만나서 아픈 걸까? 요정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요정들은 깨끗한 숲에서밖에 못 산다고 아빠가 말했었잖아. 몇 번씩이나 씻었다 뭐. 아무리 씻어도 잡으면 안 돼. 빨리 도와줘야 할 텐데. 나가서 물 좀 떠다 줄래? 응.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어. 코미 누나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비밀이다? 알았어. 너 뭐하니?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안녕히 주무세요. 수돗물놀이는 소용없나 봐. 숲으로 돌려보내주자. 어? 그럼 죽게 놔둘 거야. 아롱이 말이 맞아. 달빛 싱싱을 타면 아 이런 안 되겠다. 별가루 안 뿌렸어? 어쩌지. 아참 핑크가 있었지. 어? 너희들 해 떨어졌는데 어딜 가려고. 잠깐 마당에 놀려고. 하루 종일 뛰어놀고 안 웃고선 또 놀아? 오늘은 그만 자렴. 아직 씻지도 않았지? 코미 누나는? 이거 부탁해. 간다 핑. 겨우 여기? 더는 못 뛰어. 뭐? 그럼 요정은 어떡하고? 핑크 하루 종일 놀았더니 힘 다 빠졌다. 기운내 핑크. 큰일 났네. 눈 좀 떠봐요. 내 말 안 들려요? 어떻게 핑? 달빛도 안 비치고. 미안해 핑. 핑크가 살살만 놀았었어. 신나게 놀자고 한 건 난 걸 뭐. 핑크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공주님. 어? 잠깐만. 방법이 생각났어. 공주님 어디 가는 건데 핑? 난 집에서 쉬고 있어. 공유야. 바늘기 어딜 갔다?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는데. 어느 쪽이지? 달님, 가르쳐주세요. 저쪽이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메뚜기라니 천만에! 우리 메뚜기맨이란 사실? 사실! 메뚜기맨? 우리들은 하모니카 별나라의 시종장님께서 보내신 메뚜기맨 정찰 부대란 사실? 시종장님께서? 응? 네가 공주님 곁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나 없나 살펴보라고 보내셨단 사실? 와! 근데 영 아니야. 종일 놀기만 하고. 아니다 핑! 오늘뿐이다 핑! 웬일이래, 웬일이래. 얄미운 방해꾼 코미공주께서 나한테 무슨 벌림? 트랄라, 네 도움이 필요해. 저런, 저런, 저런. 잘난 척은 혼자서 다 하는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반딧불 요정이야. 얘긴 나중에 할 테니까 칭칭을 빌려줘. 부탁해. 저를 말씀이세요? 아이고, 그거 부끄러워라. 알았어. 정말? 네 속셈이 뭔지 이제 알았다고. 일부러 거절할 만한 부탁을 해서 트랄라 공주는 깍쟁이 공주라고 소문 내려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얄팍한 장기에 속아 넘어갈 줄 알고? 핑핑이든 뭐든 다 빌려주겠어. 난 말이야 이래봬도 마음도 얼굴 평수도 드넓은 공주다 이거야. 왜 이래? 고마워. 얼른 가자 핑핑. 안 돼. 나는 쏙 빼놓고 가려고 어림없는 소리.
메뚜기맨 부대 대장으로서 핑크는 공주님을 도와드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단 사실? 사실! 사실! 너무해! 난 우리와 함께 돌아간다는 사실! 돌아가피? 네가 여기 있으나 만화인 경우에는 주저할 것 없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단 사실? 네! 자! 앞장서란 사실? 사실! 사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라, 핑! 아! 요정님 괜찮으실까? 걱정할 거 없어. 코미 언니가 있으니까.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롱아 울지 마. 다롱아, 다롱아. 요정님, 당신이 살던 곳이에요. 어때? 숨을 거의 안 쉬어. 여기 오면 나올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흙탕물로 변했어요. 반딧불 요정은 강물이 반짝이는 데서만 살 수 있는데. 방법은 한 가지야. 어? 힘을 하나로 모아야 돼. 우리 둘이. 제게 힘을 빌려주세요. 찬란한 별빛이 제 손끝에서 빛나도록. 됐어. 이젠 흙탕물을 걷어낼 차례야. 찰나. 아무리 작은 생명의 빛이라도 지켜주는 건 이 정도는 별나라 공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공주님. 무슨 도움? 요정님을 구해야 한다, 핑. 만약 요정님이 잘못되면 아롱이도 다롱이도 빛을 잃어버릴 거다, 핑. 꼬마들이 빛을 잃건 말건 우리가 알 바 아니란 사실. 부탁이다, 핑. 공주님을 도와준 착한 친구들이다, 핑. 빛을 잃어버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핑.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긴 하단 사실. 하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별나라행 기차가 도착할 거란 사실. 요정님, 정신 차리세요. 글쎄, 언제라. 어? 틀렸어. 안 돼. 요만큼도 없는 녀석은 벌을 받아야 한다, 사실! 절대 안 돼! 핑크가 가면 난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시다니요? 왕자님은 어떻게 찾지? 별빛은 또 어떻게 채우냐고! 우리가 공주님한테 도움이 됐다는 증거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에? 지구별에 사는 요정이다.
핑코를 대신해서 이 요정을 데려가도록 하거라. 생명의 빛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 하지만 랄랄라 우주에 있는 병원별에 가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 맞아. 서둘러줘. 얼른. 그 요정을 살려주는 게 공주님을 도와드리는 건가요? 응. 그것도 아주 많이. 가봐라 핑, 가봐라 핑. 잘 알겠습니다란 사실. 회원들, 한질뿔 요정을 별나라로 데려가기로 했단 사실. 사실, 사실. 부탁해, 시간이 없어. 무사해야 할 텐데. 아로미하고 다로미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고마워, 트랄라. 고맙다니 뭐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마워. 네가 지구에 있어서 기뻐.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 얘기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고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다고. 아, 나 웃지 마, 웃지 마. 오늘 있었던 일은 취소야, 취소. 몽땅 취소, 취소라고. 솔직하면 안 되나? 저런 게 트랄라다운 거지 뭐. 분해? 왜 이렇게 분이 안 풀리지? 왜 잠이 안 오시나요? 내가 그 얄미운 코밀 도와주다니. 에이, 솔직히 말씀하세요, 공주님. 반딧불 요정님이 무서운지 어떤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지요? 실은 저도 그래요. 그거하고 이건 얘기가 달라. 기분 나빠, 잘래. 여보세요? 고민이? 엄마세요? 다 잘 됐어. 요정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정말로요? 병원별로 옮겨서 치료받은 다음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는 수영장 계열에서 힘차게 날아다니고 있단다. 정말요? 웃음소리만 들어도 지금 네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가는걸? 엄마, 놀리시는 거예요? 여보, 나 좀 바꿔주고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또 통화하자. 그냥 또 끊었단 말이야. 코미가 당신한테 꼭 전해달래요. 뭐래? 앞으로 군만 둔 1인분씩만 드시래요. 아빠가 똥보 될까봐 걱정된다고요. 설마 당신 코미를 실망시키진 않으시겠죠? 알았다,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할게. 성공? 신용장님, 그때 정말이라니까요. 핑커는 코미 공주님한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부하였단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지만 믿어보는 수밖에. 와,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 만세, 잘살자. 축하핑. 와, 우리 핑크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네. 아둥이하고 다둥이 눈도 햇님눈 됐다, 핑. 공주님도 웃으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요. 웃긴 누가 웃어? 코미가 기뻐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그딴 소리 자꾸 하면 꼬집어질 줄 알아. 그럼 그렇지. 반딧불 요정님은 맑고 투명한 물빛 속에서 살고, 코미는 환하게 빛나는 친구들의 웃음 속에서 삽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 그거야말로 가장 소중한 생명의 빛이 아닐까요? 그래도 멋진걸. 아? 공주님도 결혼하고 싶어졌어, 핑? 전혀. 애구구도, 핑. 어? 자, 신부님, 두라면 던지세요. 하나, 둘. 이쪽에, 이쪽에. 와! 공주님이 잡아라! 이건 내 거야! 아롱아, 그건 아롱이 줘야겠다. 어? 꽃다발은 신부가 드는 법이거든. 기가 막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럼 오늘도 헛수고란 말이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요 뭐. 도대체 왕자님도 아닌 사람들은 자꾸만 찾아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글쎄요. 쇼핑이 나갈 걸 괜히 왔어. 어. 저왕이? 울타니? 수상해. 아무래도 수상해. 무지무지 수상해. 적세 너를 캐스터네치 왕국 특별수사대 대원 검은별 7호로 임명하도록 하겠다. 검은별 7호? 이쁘지?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해. 다롱이 너 왜 그래? 귀여운데. 공주가 쩝핑. 칙. 커미 언니. 아, 왜? 다롱이 진짜 드레스 입고 싶어. 드레스? 아까 그 아줌마가 입었던 거 아롱이도 만들어주라. 별빛 요술리 해줘 해줘. 어디 한번 해볼까? 야하! 꽃처럼 예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꿰매서 쭉 잡아당기면 에? 어째 좀 이상하네. 이상해 이상해. 아롱이 몽실이. 몽실 몽실해 적힌. 어? 이상한 거 싫어. 몽실한 거 싫어. 미안해 아롱아. 몽실 몽실 몽실. 거미 언니 바보야. 클렸다 클렸다. 거미 누나가 우리 아롱이 울렸대요. 큰일 났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아무리 별빛 요술이라도 척척박사는 아니더핑. 근데 공주님, 처음엔 어떤 드레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핑? 그냥 적당히. 아, 적당히는 안 된더핑. 마음 같아선 충분히 만들 것 같았거든. 어림없는 소리더핑. 제대로 된 옷을 만들려면 모양부터 정해두는 법이더핑. 그렇구나. 공주님도 참 의외로 덜렁대서 큰일이더핑. 대책이 안 산달까? 못 말린다거나 할까? 뭐야? 그런 건 어떻게 정하는 걸까? 거봐, 핑.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래, 디자인이야. 맞았어. 디자인을 배울 만한 데 찾아가 봐야지. 이것 봐, 이것 봐. 뭐든 기분 내키는 대로. 핑커, 넌 안 갈 거야? 무르나 마나 간다, 핑. 좋았어요. 아, 유진 오빠. 안녕. 이거 봐, 유진 오빠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거래. 네 눈에는 뭘로 보이니? 괴물인가? 예, 이거 물고기잖아. 아, 돌고래 만들려고 한 건데. 어머, 돌고래? 돌고래, 맞다. 돌고래, 그치? 예, 영원히 살아 숨쉬는 돌고래죠? 아, 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그게 뭔데? 드레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네가 직접 만들어보려고? 네. 와, 그거 재밌겠다. 멋진 걸로 만들어서 우리 가게에도 걸어놓으면 어떨까? 아롱이가 입을 거예요. 첫 번째 건 망쳤어요. 아롱이 거? 근데 어쩐다. 난 옷 만드는 데는 칸칸이거든. 유진 오빠는요? 옷을 디자인하는 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이야. 모르세요? 그래, 그래. 로즈마리 선생님한테 가보면은. 아... 로즈마리 선생님? 20년 동안 드레스만 전문으로 만든 디자이너 분이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분이시지. 제자도 여러 키우고 계시니까 별로 바쁘지 않으면 도와주실 거야. 여기야. 공주님? 안에서 빛이 느껴진다, 핑? 와, 그럼 멋진 분이시겠네. 그치만 여자분이면 또 허탕이다. 여자는 어때? 빛만 지났으면 됐지. 그럼 왕자님은 어떡하고? 알았어. 으악! 로즈마리 선생님이요? 2층 사무실에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여긴 예쁜 옷들이 참 많네요.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결국 쫓겨날걸. 여긴가 봐. 공주님, 잠깐만. 왜 그래? 어, 빛이 갑자기 사라졌다. 좀 전까지는 반짝반짝 거렸는데. 어? 네, 알았어요. 필요 없다고요. 미안합니다. 저기, 여기도 한 장 있는데요. 고마워요. 자요. 저렇게 불같아서요. 루즈마리 선생님이세요? 어? 디자인을 가르쳐달라고? 네. 방금 뛰어나간 언니 봤지? 실은 내 제자거든. 그 애한테도 똑같은 걸 물어봤지? 네. 뭐든지 금방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란 말 이해하겠니? 네, 근데요? 그걸 이해했으면 돌아가렴. 네? 돌아가라니까? 기분 고약하네, 핑크. 우리 지금 쫓겨난 거지. 기분 나빠. 그래, 난 이해 못해. 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공주님, 저 언니다. 어? 빛을 지녔던 사람은 바로 저 언니다. 어? 저 언니. 안경 쓴 아줌마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지만 아까는 틀림없이 빛을 지니고 있었다. 저 언니 마음 나도 알 것 같아. 불쌍하다. 빛을 찾아줄 방법이 뭐 없을까? 너 쓸데없는 참견하려고, 핀? 가자! 아까 우리 만났었죠? 어? 그러니까 내 말은 눈처럼 하얀 웨딩드레스 말이야. 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어보길 꿈꾸는 거 너도 알지? 아롱이도 입어보고 싶대요. 아롱이? 제가 신세 지는 집 꼬마예요. 그 꼬마 여자인가 보지? 네. 다들 그토록 입고 싶어하는 걸 평소에도 입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웨딩드레스를 응용한 바로 이 디자인이야. 근사해요. 그치? 근데 우리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드신대. 어째서요? 생각이 단순하대나. 단순? 좀 모자란다고 할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나 할까? 속상하겠다. 옷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뭐? 옷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분도 분명히 괜찮을걸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디자인만 정해주시면 바느질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공주님도 단순하게 만만치 않다, 핑. 왜 안 오지? 그러게. 내 이름은 족쇄. 아니, 나의 진짜 정체는 캐스터네츠 왕국 특별수사대원 검은별 7호. 코미공주를 감시하기 위해서 출동했지롱. 어디 보자, 녀석들부터 뭘 하고 있나 살펴볼까? 아, 왔다! 저건! 다녀왔습니다! 코미네네! 언니! 나 좀 바쁜데, 왜? 저기... 할 말 있어? 아까 바보라고 한 거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비니한테 들었다면 절대 못 참지만. 아, 그보다 집에 하얀 옷감 있어? 하얀 옷감? 응. 아까보다 훨씬 더 근사한 걸로 많이 많이 만들어줄게. 틀림없이 이쯤이었어. 언니 쌩! 하고 다녀올게.
뭐야? 아, 나타났다. 점프! 수가! 반짝반짝 별님, 제게 힘을 빌려주세요. 찬란한 별빛이 제 손끝에서 빛나도록. 모자라진 않겠지? 알게 뭐야, 핑? 아, 핑크 너 화났구나. 당연하지. 괜찮아, 그래도 난 할 거야. 네, 트랄라 공주님. 코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지? 네. 일이 또 생겼군. 수고했다, 검은 별치러. 그만 돌아가 보도록. 네, 검은 별치러. 언제든 또 불러주십시오. 얄미운 코미 공주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공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방해하실 참이죠? 이런 데서 드레스를 만들겠다고? 네, 아무래도 넓은 곳이 편해서요. 재봉틀은 어딨어? 염려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아! 신비하고도 영원한 힘이 제 손끝에서 빛나게 해주세요. 자코라! 거의 다 됐어. 코미? 여기요. 세상에, 어느새 그걸? 이제 남은 일은 인정받는 일 뿐이에요. 그야 그렇지만. 공주님, 저런 걸 웨딩드레스라고 하던데요. 저렇게 잔뜩 만들어서 뭘 하려는 거지? 통 감이 안 잡혀. 글쎄요. 앙큼하기 짝이 없는 애야. 뭔가 엄청난 꽁꽁률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 테다. 앙큼한 건 공주님이죠. 앙큼 모르니. 아니요, 아무것도. 선생님! 선생님! 왜 또 어디 불이라도 났니? 아, 그러니까 혜린 씨가 우리 가게 앞에서. 뭐? 가까이 오셔서 구경하세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군. 어떡할까요, 선생님?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둬. 언젠가 알겠지. 누구나 한 번쯤 입어보길 꿈꾸는 드레스 마음껏 입어보세요! 자, 이리로 오세요! 정말 재밌네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한번 입어보세요. 네? 글쎄. 근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이상해요. 누구나 입어보고 싶어 하던 웨딩드레스인데. 쑥스러운가? 공주님, 어쩌려고, 핑! 마지막 방법, 별빛 유실로 사람들한테 입히는 거야. 그만한 힘이 남았을까, 핑? 왜 그래? 알았어, 알았다구. 확실히 알았어. 트랄라. 네 꿍꿍이가 뭔지 드디어. 어쩜, 바로 이거였군, 그래. 이게 다 왕자님을 끌어들이려는 작전이었지? 여기 걸린 옷들을 내가 전부 가져가겠어! 오해야, 오해! 우린 그저 사람들한테 이 옷을 입히고 싶을 뿐이야! 아하, 그런 속셈이군! 속셈!
사람들한테 웨딩드레스를 입혀서 이곳에 신부감 후보가 와있다는 걸 왕자님한테 알리려는 거겠지 뭐겠어? 어째서 내가 먼저 그 생각을 못했었냐고! 어쨌든 가질 거야. 내가 갖는다고 하면 갖는 거라고!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저기요. 이번엔 또 뭐야? 어? 뭐야? 자, 다들 이봐요, 이봐요! 나 여기서 예쁜지 뭐야? 기뻐요. 언니들 기쁘시죠? 혜린 언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전혀 특별한 옷처럼 보이질 않아. 언니가 디자인한 옷인데도요? 내가 보기엔 특별한데. 선생님 말씀이 옳았어. 웨딩드레스를 누구나 아무 때나 입는다면 결코 특별할 수 없어. 이제서야 그걸 알았어요, 선생님. 혜린 언니? 바보 같아. 만약에 네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평생 깨닫지를 못했을 거야. 고마워. 공주님, 공주님 저기요. 어? 무슨 뜻이지? 그만두라고? 딩동댕동.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뭐야? 그러길래 뭐랬어? 이런 바보 같은 작전은 처음 본다고 했잖아. 무슨 거짓말, 거짓말. 또 어떠냐? 혜린 언니는 앞으로 더 배워야겠다고 했지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 핑크도 모르겠다, 핑. 호미 언니! 어? 많이 기다렸지, 아로마?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 어서. 미안한 건 오히려 아롱인걸. 어? 고민이가 만들어준 드레스에 주스잔을 엎어서 더럽혔대. 아, 그 몽실몽실한 거? 괜찮아. 언니가 새 걸로 만들어왔어. 자, 봐. 지금 입어볼래? 이쁘다. 지금은 안 입을래. 왜 안 입어? 웨딩드레스는 중요한 때만 입는 거니까 잘 놔두고 볼 거야. 자꾸만 입으면 또 더러워지거든. 소중한 건 잘 간직해야 한대. 아빠가 그렇게 말했지? 아빠 같으면 그걸 진짜로 입어야 할 때까지는 깊숙이 넣어둘 거야.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요. 오늘 코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너무 많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귀. 그걸 손에 넣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 찾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코미도야.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어? 아롱아! 들켰다! 다롱이니? 이쁘다! 이뻐? 다롱이 너? 얼른 벗어! 내 손에 드레스 던지라고! 빨리 내려와! 됐다고! 햇님은 반짝반짝, 햇살은 따끈따끈. 졸려. 핑크도 더 핑. 근데 어디서 멋진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핑. 어? 핑크, 너 왜 그래? 음악소리에서 빛이 느껴진다, 핑. 왕자님이 틀림없다, 핑. 빨리 가자, 핑. 우와, 공주님 일어나라, 핑. 별나라 요정 코미. 다음 이야기, 뭉개구름 자장가. 꼭 지켜보시라, 핑. 공주야, 어딨니? 아기 신발 속에 잠자는 작은 곰인형 공주를 찾아보세요. 호기심 많은 공주가 여러분을 모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공주와 함께하는 감동과 상상의 세계.
엄기곤 곰지! 로봇 용사 다크워! 파이어 점보! 로봇으로 초특급 변신 합체! 파이어 다곤! 파워 포크레인 변신하라! 초대형 강력 합체! 파워 다곤! 최강의 로봇 용사 다크워! 전세계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보라색 공룡 다니가 한국의 어린이들을 영화와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대요. KBS에서 바니와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방영되어 익숙해진 바니가 이제 미국판 그대로 오리지널 버전 영어 비디오로 어린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신나는 노래와 즐거운 일정으로 어린이 여러분의 확실한 친구가 되어줄 우리 친구 바니. 바니를 친구면 영어랑도 친구가 된대요. 영어는 바니와 함께 시작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준비되셨죠? 11점 하나씩에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하나하나와 함께하는 신나는 율동 동요. 주제별 구성으로 재미는 물론 영어 공부까지 동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TVH1 하나둘셋 하나언니의 율동 동요.